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일단, 이런 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고.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젠가 그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그 영상이 일단은 뭔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띠부띠부 씨를 제가 그 뮤츠라는 이 캐릭터가 진짜 안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나와서 뭐 중고 마켓에서 뭐 5만 원, 6만 원, 뭐 많게는 뭐 20만 원까지 거래가 되는 그런 좀 희귀한 스티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방 도중에 스티커가 나왔고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희귀한 거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포켓몬은 나 먼저 봐야 돼. 성대모사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 우리 뮤 나왔어? 뮤야? 뮤치야? 5만원이야? 뮤츠! 뮤츠! 네, 그래서 이렇게 뮤츠가 나왔는데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올라갔는데 틱톡에서는 45만 건의 조회수가 기록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8.8만에 그러니까 둘다 작지 않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댓글들을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뮤츠 나와서 신기하다 와 대박 대단해요 막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틱톡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우습게 넘기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조금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주작 이렇게 주작 댓글이 달린 것까지는 제가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손이 지금 좀 떨리는데 보시면은 저거 바꿔치기 아니야? 여자가 나만 본다고 가져갔는데 하고 추리입니다. 하하. 그 밑에 댓글을 보시면 화면 밖에서 나왔다 잼민아 그게 뭐겠니 막 이러면서 제가 그 뮤츠 스티커가 나온 거를 바꿔치기를 해서 제가 주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댓글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해서 영상이 끊겨서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의심이 된다. 뮤츠 준비해 놨다가 뒤로 빼서 바꿔치기 주작 아니지? 그치? 뭐 요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하고 다시 영상을 돌려보니까 다음 포켓몬은 이 장면에서 여기서 바로 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만 혼자 본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뭔가 이렇게 껍데기랑, 합쳐졌는데 껍데기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껍데기 안에 있는 거를 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치기를 해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틱톡에서 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댓글들 보면은, 이런 걸리 없어. 막 이렇게 뭐잘 남겨주시는데, 보시면은 뭐, 주작이 아니냐. 갑자기 왜 카메라 밖으로 가져갔다가 보여주냐. 주작이네. 미리 준비해두고, 바꿔치기를 한 것처럼, 이거는 뮤츠 뽑을 때왜 가리고 뽑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던 거는 필터링된 댓글들 보니까 이게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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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저는 주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댓글을 아직 승인해서 올리진 않았지만 엄청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지금 제가 다 캡처를 한게 아니고 그냥 일부만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납득을 하실 수 있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리고 원본 파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의 모니터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밑에 보면은 여러 층으로 레이어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생방송 화면이죠. 다른 카메라를 보면은 앞쪽에서 풀샷이 잡힌 화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탑뷰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는 요런 거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뽀송이 콧구멍도 보이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이 장면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에 송출이 됐던 똑같은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의 채팅창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야, 도파리. 이게 원본입니다. 항마력 한계다. 도파리. 세상에. 똥파리. 똥파리.
자, 프리에 내가 깔래 내가. 아, 까세요. 어차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생방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화면에다가 이 뮤츠 스티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닉네임은 모자이크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라갈 때는 모자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대모사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 우리 뮤 나왔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생방송 도중에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주작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면 찾아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화면을 제가 이 메인 화면으로 봤습니다. 이게 바꿔치기 하는 게 혹시 의심이 가는 정황이 그런 게 있을지. 그래서 재생을 해보니까 자, 다음 포켓몬은 와이프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아예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려가지고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주작주작 거리는 거 너무 쪼잔해요. 험나 쪼잔해. 개 쪼잔해. 맛탱.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와이프가 가지고 나가고 저희 강아지들도 궁금해서 쳐다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해명이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이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지금 와이프 손을 보면은 이 스티커를 들고 있는데 혼자 놀래가지고 지금 하고 밑으로 내린 거야. 근데 이게 또 담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 안에서 바깥치기를 해서 갖고 왔네 뭘 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가 그냥 하도 좋은 게 안 나오니까 저희끼리 그냥 와이프가 계속 가져가서 뜯고 막 요런 게 생방송 속에서는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생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시거나 막 이러지는 않으셨었는데 아무래도 편집이 된 영상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요거를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클린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위에 이 탑뷰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독파리가 나와서 아님 말고 항마력 한계다 독파리 독파리가 나오고 이거 편집 없이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빵을 뜯었어요. 빵을 뜯었고 여기서 지금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루엣을 보여드릴게요. 요걸 그대로 실루엣이 좀 잘 보이는 부분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실루엣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확대를 해서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이게 뮤츠의 이 그림자 이 윤곽이라 그러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확실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제 또 주작이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요거를 잘라왔습니다. 저희 뮤츠 스티커 요거를 잘라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이거는 그 주작 감별사 그 정국진님이 하시는 그런 까라의 그런 건데 그걸 제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영상에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제가 리얼 리뷰를 이렇게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불투명도를 뭐 한 5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이러면은 뮤츠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방송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래도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명도를 조절해서 확실하게 실루엣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가 이렇게 하면 밝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면서 실루엣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진하게 보시면은 실루엣이 지금 딱 보이거든요. 비춰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께서 자책하실까 걱정되네요. 네, 저희 와이프 사실 이거를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억울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조금 진짜로 그렇게 돼서 제가 주작한 사람이 되면은 너무 진짜 무서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좀 불안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클린하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방송 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0으로 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뮤츠의 잔상이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는 편집을 해서 또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크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마술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도 댓글 달면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짜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일단 뮤츠가 진짜로 저희가 뽑아서 빵, 저희가 산 빵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뭐 리뷰를 할 때나 뭔가 제품에 있어서 뭔가 막 이것저것 막 후기를 남길 때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조금 준비도 많이 하고 좀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좀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랜덤 박스 까기, 복권 긁기, 뭐 이런 포켓몬스터 그 빵 먹으면서 그냥 띠부띠부 시작까지, 저희가 이런 것까지 주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생방송에서 걸리지 않게 할 정도로 치밀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이 한두 개 달릴 때까지는 살짝 웃어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필터링 된 거 보니까 막 이만큼이 쌓여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퍼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조금 많이들 의심을 하고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선빵을 제가 먼저 날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방에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에서까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은 못합니다. 솔직히 이 뮤 스티커 뮤츠 나온 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주작까지 할 정도로 뭐 아니 주작한다고 뭐 조회수가 뭐 더 나오나? 그럼 주작할 이유는 있네요, 하게 된다면.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켓몬스터 빵을 먹은 영상이 지금 편집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약간 저는 랜덤 박스 깔 때, 복권 긁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어차피 안 되겠지, 에라이씨. 뭐가 나한테, 나 세상에서 운이 이렇게 없는 놈한테 뭐가 나오겠냐? 자, 빵을 뜯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 똥파리. 자, 파리. 내가 깔래, 내가. 아, 까세요. 어차피 나는 뭐 빵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어차피 나는 빵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빵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빵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러다가 뮤츠가 나온 거고. 뮤츠! 저 진짜 놀란 거예요. 이거 제가 뭐 기다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진짜로 생각도 안 하고 표정 봐요.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마누라가 난 아 저희 우리 와이프가 좀 뻥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보면은 그냥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오나 하고 그냥 저는 기뻐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전혀 뭐 저희가 치밀하게 주작을 했다거나 뭐 조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 뭔가 뭔가 여러분들을 속였거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댓글들이 뭐가 또 달린 것들이 있나 한번. 모든 분들이 다 주작이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꽤나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은 재밌게 그냥 봐주셨어요. 이 영상 자체도 준앤이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봐주시고, 얼굴이 빵 같으신데 아 예 뭐 이런 거 있고, 뭐 레전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즐겁게 봐주셨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주작주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운을 요게 쓰셨네. 그리고 JJ형 얼굴이 빵떡이 됐네. 네, 그리고 뭐 요게 이제 틱톡이거든요. 틱톡 댓글 보면 뭐 개잘 뜨네, 야 이거 대박이네 막 요런 댓글부터 해가지고 뭐 또 JJ님 살 진짜 많이 찌셨다. 네, 뭐 요런 댓글이나 살 쪘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좀, 제가 근데 뭐 살찐 거를 뭐 해명해야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언제 하시냐고요? 아,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살찐 거를 해명하라고? 해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 이런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살쪘다는 댓글들이 특히나 조금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아니 살찐 거를 어떻게 해명해?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급격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15kg를 뺐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또 한두 달 정도는 운동을 계속 연장을 해서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조금 평상시보다 살이 좀 덜 찌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라면을 다섯 개씩 먹어도 다음날 얼굴이 붓지 않고 저는 매일같이 나는 내가 살이 안 찌나 하고선 그냥 그러면서 먹방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찐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선가부터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요요가 왔네. 살이 많이 쪘네. 얼굴이 빵떡이 됐네. 막 이런 댓글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옛날 영상을 보시고 요즘에 다시 보시니까 또 살이 동글동글하고 또 쪄 보이고 이러니까. 근데 살찐 거는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빼려고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매일같이 그래도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해명을 여보! 여보가 해명을 할 게 있습니다. 나? 왜? JJ가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는지에 대해서 다이어트 해명 방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갑자기 살찐 거 내가 읽다가 그러니까 해명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JJ 살이 찐 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저는 만다우지 다음날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다음날 한 점심쯤에 밥 먹으라고 볶음밥 해놓고 그러면 그게 그냥 그날 밤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자기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플까봐 좀 한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 밥을 해놓으면 어떻게 그거를 그냥 야식으로 다 먹어버리는지 그냥. 그러니까 1인분이라 하면 한 번 먹을 양만 딱딱 이게 정해놔서 딱 해놓고 가야지. 왜 한 후라이팬을 하고 한 냄비를 해놓고 가시냐고요. 맨날 그게 음식을 당신 1인분이잖아요. 평상시 거기 라면까지 끓여 드시잖아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이 뮤츠 주작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불안해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카메라에 앵글에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 혼자 보더라도 약간 가려서 안 보이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찐 거는 JJ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JJ의 와이프가 자꾸 음식을 1인분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해놓고 나갈 때 자꾸 3인분, 4인분씩 한 후라이팬, 한 냄비를 해놓고 가기 때문에 먹다 보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먹다 보니까 뭐 한 그릇 먹었는데 또 배가 안 찬 것 같고 하니까 한 그릇 더 퍼먹고 반찬은 한참 남았는데 제가 많이 먹은 거긴 해요. 많이 먹은 거긴 한데 아무튼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제가 살찐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저희 와이프의 잘못도 함께 있다는 거 부부는 일심동체고 내 돈이 네 돈, 네 돈이 내 돈이라서 미치겠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오늘 해명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하루도 힘차게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